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은 어떤 특별한 관계를 갖고 있을까? 최근에 이제 선관위가 이 채용 비리와 관련한 문제,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선거 사기에 대한민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깊숙이 개입돼 있다, 이런 의심을 가진 분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좀 많아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민주당이 어떤 분들은 동업자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자는 동업자 그 이상으로 선거 범죄가 있었으면은 선거 범죄에 두 집단이 공범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문제를 좀 오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업자인가라는 부분들은, 여러분들 이 동업자인가라는 부분들은 이제 김기현 국힘당의 당대표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노태학을 두둔한 민주당, 여당, 그렇다면 선거관리위원회하고 동업관계란 말인가? 직접 그런 표현을 여기 보시면 국민의힘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과의 공생적 동업관계가 아니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이제 그 내용 밑에 민심이 어떤가라고 이렇게 보니까 몇 분 의견을 한번 봤습니다. 백산님이 황교안이 그렇게 비리 선거라고 주장했는데도 자칭 보수 유튜브란 자들도 빙글빙글 웃기만 하고 에이 그런 말 하지 마세요라고 넘기더라. 국힘당 의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짚고 가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 그놈이 그놈이란 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그렇죠. 전반적으로 뭐 이익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고, 한국 사회가 사실이나 진실에 대한 그런 열망이나 이런 부분이 참 약한 것 같아요. 길림은 선거관리위원회 민주당이 한패인 걸 이제야 알았으니 맨날 당하기만 하지요. 조선노동당 통정부에서 선관위 해킹을 여러 번 했어도 공개 진단도 수사도 안 하고 자기들끼리 쑥덕쑥덕거리고 사바사바해서 뭉개는 걸 보면은 조선노동당도 뭐를 잘하는 꼬라지 모양입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지금 선거인 명부 같은 거 뭐 조선노동당이 뭐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진 않았지만. K님은 선거조작 부정선거 조사하고 관련자를 전원 책임을 지어라. 선거조작 부정선거는 최악 중에 최고 죄악이다. 다른 것과 도저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악한, 여러분들 악질적인 범죄가 선거 사기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일곱 번을 거짓을 해온 겁니다. 사람들은 필요에 따라서 이제 4.15 총선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시고, 그렇지만 저는 뭐 정치하고 이렇게 별로 무관하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는데, 일곱 번을 도둑질한 거 아닙니까? 김삭간님은 화무십비롱이라 했다. 민주당은 썩은 동아리주의인 걸 아직도 모르는구나. 곧 진실의 문이 열리면 곡소리 나는 인간들 벌써부터 부들부들 떠는 소리가 들리는구나. 사필귀정이다. 이 김삭간님의 말씀은 채용 비리를 넘어서 선거 범죄까지 산이 확대가 될 것이다, 그런 희망적이고 낙관적인 생각을 가지시고 이제 이런 의견을 말씀을 하셨네요. 여러분, 이런 일곱 번이나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범죄 행각에 가담한 권순일과 조혜주 한 조조이, 김세환과 여러분 노정희 한 팀이고, 박찬진과 노태학 한 팀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사법적인 책임을 전혀 묻지 않고 넘어가는 건 참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나라인가라는 그런 의문을 갖도록 만드는 거죠. 써니님이 벌써 매일째 이 보도가 나갔는데
어쩐 일로 더불어민주당 사람들은 웬일로 이렇게 조용한 게 엄청 수상합니다. 아마도 한통속인 모양입니다. 본인들도 다 알거니 알 테니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4.15 총선이 끝난 직후에는 몰랐던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15 총선이 끝난 이후에 급히 재검표를 신청했다가 수뇌부에서 뭡니까 그냥 언지를 주니까 갑자기 철회했던 인천광역시의 한 여성 후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정도는 다 알겠죠. 지금 정도는 지금 의사당을 장악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식으로 다수당이 됐는지 그거를 본인들이 다 알겠죠. 그렇지만 본인들도 정치를 해야 되니까 국힘당이 이제서 한마디를 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특권을 갖고 있는 더 강하게 밀쳐부려야 된다. 밀어붙여야 된다. 국회의원 시켜준 거 아니냐. 더 선명하게 밀어붙여야 된다. 더 선명하게 밀어붙이는 것은 바로 선거 범죄까지 확산을 하라는 그런 주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지미리님은 당연히 민주당과 선관위는 동업관계입니다. 부정선거로 180석을 만들어줬는데 정확하게 아시네요. 부정선거가 맞는 거지 않습니까? 배춘입 투표지를 보고도 은근슬쩍 넘어간 것부터 국민을 우습게 한 겁니다. 국민들은 분노합니다. 그러나 결집되지 않으니 도둑놈들은 간이 부어 또 저지릅니다. 그러나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분노의 힘은 반드시 표출됩니다. 이제 탄핵 사기에 대해서도 언젠가 강력한 분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블릿 보도부터 터질 것입니다. 이렇게 낙관적인 이야기를 하셨는데 많은 국민들이 알지만 국민들이 다 모래알처럼 그렇게 흩어져 있기 때문에 결집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을 우습게 여기니까 뭐 자기들끼리 마음대로 하는 거죠. 국힘당 내에서도 부정선거를 눈 감고 넘어가려는 자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발 선거관리위원회를 철저히 조사해서 차고 넘치는 4.15 부정선거까지 모두 뒤져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봅시다. 조사 안 받으려는 선관위 떳떳하다면 왜 조사를 받지 않는가. 그리고 이를 옹호하는 민주당 뭐 이런 이야기를 한 예. 선관위와 야당이 동업이 맞습니다. 지난 4.15 부정선거에 저들은 놀랄 정도로 심한 결과를 만들어냈으니 양정철이 총선 결과가 너무 무섭고 두렵다고 고백한 거죠. 뭐뭐가 장악했으니 제대로 된 선거였겠습니까? 검찰은 반드시 밝혀내어 국민 주권을 강탈한 가담자는 모두 예, 처벌하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데 이제 이것이 힘으로 결집될 수 있느냐는 문제인데 여러분 이걸 보시게 되면은 이게 2020년 총선 내 49개 서울 지역의 여러분들 지역구 선거 결과지 않습니까? 이런 그래프가 어떻게 나옵니까? 강남구 갑부터 시작해서 중랑구 을까지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 미래당은 여러분들 올 뭡니까? 마이너스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은 모두 플러스 예. 도둑질 해가지고 넣어줬으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그래프죠. 완전히 좌우대칭이지 않습니까?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가지고 완전히 주물른 그런 선거죠.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설문조사를 실시해봤는데 노태학 두둔한 민주당 여당 선거관리위원회와 동업관계인가 6월 4일자 조선일보 선관위와 민주당이 동업관계라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동업관계와 맞다. 표를 보니까 1200여 명 정도가 투표를 했는데 방송 시작하기 전에 2200명을 봤는데 똑같습니다. 98%가 동업관계와 맞다야. 선관위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서로 밀어주고 미는 관계와 맞다야. 협력관계가 맞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이 협력관계구나. 선관위가 심판자가 아니고 그냥 더불어민주당하고 한 패구나. 한 패거리구나. 이렇게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의견을 한번 보니까 보시니까 그래도 선생님께서 동업이라고 아주 언유적으로 고운 표현을 해 주셨네요. 공범이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둘은 너무나도 더러운 관계로 내 눈에는 보입니다. 이 CHANG님은 동업자가 아니고 그냥 공범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유님은 민주당과 선관위는 한 몸입니다. 그대로 두면 다음 총선 결과는 보나마나합니다. 또 부정선거로 민주당이. 유님은 부정선거 공범입니다. 동업관계보다 더 나아간 같은 조직 대법원 민주당 선관위는
동업관계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거는 범죄 집단이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범죄 집단으로 자유롭습니까? 선거 사기를 기획한 세력들이 더불어민주당 내에 있지 않습니까? 선거 사기를 이런 데를 뭐 구체적으로 집행한 자들이 선관위 내에 있지 않습니까? 인천광역시 연수월의 모든 뭡니까? 그 증거에도 불구하고 조재연과 천대엽과 다 여러분들 그게 대법관들이지 않습니까? 민유석은 그 문제만은 비례대표제를 여러분들 재판까지 거부했지 않습니까? 대법원 민주당 선관위는 다 범죄 집단인 겁니다. 제 눈에는. 그들의 범죄가 밝혀질 수 있느냐 문제는 그 사람들이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숨길 수는 없겠죠. 힘을 이용해가지고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들의 범죄는 다 여러분들 제야 전문가 헌신에 의해가지고 세상에 다 범죄가 다 드러난 거 아닙니까? 처벌받을 수 있냐 문제는 예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동갑내기로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 대통령님. 이게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분석한 것을 제가 체계화한 거 아닙니까? 도둑질을 어떻게 했는지. 전산 조작을 주도한 것은 선관입니다. 선거 사기를 기획한 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인 거죠. 공조체제입니다. 기획과 집행. 이거를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많이 구매해 주시고 널리 확산시켜 주셔서 어떤 나라를 좀 지킬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우리가 저마다의 분야에서 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4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